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우중충합니다. 우중충하고, 그래도 이제 장마가 좀 그치려고 하는지, 날씨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네요. 좋고, 이제 장마쯤 이제 그치지 않겠어요? 그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놈의 장마 좀 빨리 마무리되고, 우리 회원님들 좀 여행도 다니고, 코로나 사태도 빨리 진정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나스닥이랑 골드, 오일 유로 엔화 중에서 나스닥, 그리고 골드 위주로 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한번 나스닥이랑 오일, 골드, 유로, 엔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또 상승세로 마감은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위치, 1300선 부근. 1300선 부근이 일단은 강하게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단기 싼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짝은 조정을 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일선 11선 매물대 11100포인트 여기가 한 번에 매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전일 고점이 11094포인트, 그냥 대략 111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100포인트쯤에 해서 얘들이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아래쪽 11000포인트, 그리고 21선 1900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계속 상승세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일단 여러분들께서 나는 큰 추세 방향으로 나는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 5일선 11선 매물대 11100쯤에서 일단 매수 보는 게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11000, 1900이 또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나 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욕 증시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11300포인트 거기서부터는 좀 저항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가 워낙 좋고요. S&P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월 20일 고점 아직 갱신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금 코앞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2월 20일 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갱신하지 않겠나 전 보고 있습니다. 얘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고점 매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아무리 앞에서 잡더라도 11,300 이상에서 들어가셔야지 괜히 뭐 11,200 뭐 이상한 자리 이런 자리 들어가지 마시고 최고점만 노리셔야 됩니다. 변곡 매매는. 그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될게 다운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6월 9일 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5일선을 지금 올라 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장의 흐름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럼 뭐 29,5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가 아마 어디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아, 뉴욕 증시의 전반적인 큰 흐름이 상승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매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방향 거래가 되긴 하지만 나는 이제 아직까지는 초보자고 한 방향으로 때리고 싶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중기적인 관점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매수로만 공략을 하셔도 괜찮은 투자 수익을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난 손절을 한게좀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이 수익 매매, 제가 이제 보통 아침마다 보내드린 이 신호죠. 수익 매매 신호를 좀 받으셔가지고 그큰 방향 위주로 대응을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매수 매도 신호를 양쪽 다 드리고는 있지만 한쪽만 대응을 하셔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더라도 가는 놈한테 물리면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골드가 지금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지금은 장기간 기술적 반등 전 보고 있고요. 2000포인트쯤에서는 다시 한번 더 꺾이면서 1900까지는 한번더 내려치지 않겠나 전 지금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00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2000포인트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이제 교육 카페에 들어가면 이 투자 전략 눌러보시면 이제 오늘 것도 일단 올려놨는데 보통 이제 1000명 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보통 올려드리면은 이곳에서도 전반적인 이제 브리핑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올려드린 이 네이버 카페에 있는 교육 그 매매 일지라든지 투자 전략이라든지 또 유튜브 영상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골든 서퍼가 이제 이쯤에서는 고점으로 보거나 저점으로 보거나 이런 레인지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들을 좀 보다 보시면은 대략적인 지지 저항선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매매 팁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배워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어찌됐건 골드는 2000포인트 저항 예상이 되고요. 1900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900이 조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1850에서 또다시 지지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보통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지금 저항 맞고 내려갔다가 한번 저항 맞고 다시 쌍바닥을 찍고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 세력들이 이미 공포감에 질려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세게 이제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매수자들은 이게 골드가 올라간다면 물려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물량이 거진 이제 소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 이상에서 2000 부근 그러니까 한 뭐 1990이라든지 뭐 1999라든지 이런 라인에서 좀 매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 따라 보기는 좀 애매해요. 매수를 들어가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럴 거면 단기적으로는 1950 정도를 노려보십시오. 그 외에 5일 골드 유로에는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5일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매수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서서히 계속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승 추세입니다. 이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도 매수 쪽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대응을 한다면은 41불 정도에서 매수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해서 사실 수익을 좀 많이 냈어요. 5일은 거의 제가 지금 매수 위주로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이 5일은 상승으로 터지지 않겠나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타 버렸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19포인트 향해서 재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가 있는데 1.19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파시고요. 매수 진입은 한 1.18 이하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1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유로는 그냥 매수로만 일단 대응을 하십시오. 21선 무너지기 전까지. 다만 21선 무너지면은 매도 전환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이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엔화도 이제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 121선 매물대 한 9300 매물대 여기를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스닥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저항이 나온다면은 이제 11,300쯤에서부터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재 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긴 좀 힘들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물리더라도 이제 매수 쪽으로만 대응을 하다 물린 게 나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 실적 역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시고 골드는 다만 이제 2000에서는 저항이 예상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십시오. 자, 제가 앞으로는 이제 모닝 브리핑을 글보다는 영상 위주로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이제 올라온 영상들 매일 아침에 거의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유익한 정보들 제가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 인증 멘토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